그게 슬퍼서 운다기보다는 너무 이제 따뜻하고 행복하고 뭔가 감동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저도 보면서 눈물이 나더군요. 굉장히 보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아, 나는 또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.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계속 해소기침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 할머니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해소기침을 하시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에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면서 또 한편으론 아, 나는 정말 숨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쉴수 있는 것도 정말 축복이구나.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. 이렇게 좀 새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자, 심우영 감독님. 예.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이었나요? 제가 돌이켜 보니까는 그 비 오는 날에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누워 계시다가 할아버지, 할머니께서 할머니 누워 계시다가, 예. 이렇게 일어나서 할아버지의 낡은 옷과 이불들을 이제 태우는 행동을 하셨어요. 그걸 쭉 찍는데,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는 옷을 태워줘야 하늘나라에 가서 입는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, 돌아가셨을 때 헌옷을 태워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헌옷들을 정리하셨던 거죠. 근데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할머니한테는 할아버지가 그 옷을 이제 헌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또 새로운 공간들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도 새로운 삶, 애프터라이프에서 영원한 사랑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혼자서 이렇게 불을 지피고 옷을 태우면서 그 말씀을 혼자서 하시더라고요.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, 예, 데리러 오면은 그때 데리러 오면은 기꺼이 손을 잡고 같이 가자. 거기서 살자라는 이야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.